근처에 있는 이런 예술 문화 이 역사 철학적 상황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마르크스 철학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가 이런 나름대로 이 근거가 생기겠죠. 지금 2017년이고 지금 다 아시듯이 실제로 이제 1968년도에 독일과 프랑스에서 68혁명이 일어나고 68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구조주의라는 사상체계가 곧이어서 1970년도에 미국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발현되었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오고 이제 1980년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른바 덜레즈라든지 데레다라든지 셀포크라든지 이러한 이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들이 이제 그 이전의 서구의 형상학 체계를 비판하는 그러한 이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유행적으로 변주가 됩니다. 물론 이미 그 사이에 마르크스주의 이론사적으로 말하자면 마르크스주의는 실제로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고 또 그것의 한계가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르크스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러시아의 혁명가들은 마르크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편지를 썼냐면 과연 당신이 말한 대로 역사 발전 오랑교설에 애컨대 자본주의가 완전히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이런 러시아 사회에서도 혹시 사회주의 변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게 베라 자소리치라고 하는 이런 혁명가인데 베라 자소리치가 쓴 그 질문에 마르크스가 대답을 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자본론 부르판 서문에 있습니다. 자본론 부르판 서문은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사회공동체로 역사 변형론을 연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죠. 다른 데는 없고 거기에 자본론 부르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러시아처럼 아직까지 자본주의적 발전이 성숙하지 않은 이런 나라에서도 직접 자본주의적 발전이 그치지 않고서도 바로 이 사회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마르크스가 초기부터 다양한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마르크스 자체를 아주 고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딱딱한 보체화된 이론으로 스스로를 고정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1989년 이 동독의 이 베를린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물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것은 그 사이에 고르바초프의 이른바 개방운동의 힘입어서 우발적으로 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나서 연이어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동유럽이 붕괴되면서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동유럽이 붕괴되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어 버리죠. 그러니 여기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실제로 오히려 우파의 문가들이 아니라 이런 진보적 좌파의 문가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현실 사회주의 자체가 실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래서 이 소련식의 현실 사회주의가 실제로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그러한 이 해방된 사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이 있었죠. 그런데 스스로 공산당원이었던 조지 오웰은 이 동물농장을 쓰거나 이런 책을 통해서 그 소련식 사회주의는 경영식 자본주의다. 이 자본가 계급이라는 이런 계급을 이 대체 원안이 이른바 이 사회주의 권력자들이
새로운 이런 지배계급으로 등장했다라는, 그래서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병영식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제 소련의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나서 크게는 이론가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는지 하면, 일단 이것은 실제로 이 마르크스주의의 오류가 아니라 스탈린식 사회주의 온다, 이렇게 일단 처음에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다 보니 이것은 단지 스탈린주의의 오류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전체적으로 자본주의가 고루 홍보에 발전한 그런 선진 자본주의에서부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레닌이 혁명을 일으킨 것은 가장 후발 자본주의, 아직까지 자본주의가 성숙하지 않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예컨대 스탈린과 트로츠키 등등의 이런 이론 싸움에서 트로츠키가 패하고, 이제 레닌과 그로 이어지는 스탈린에 의해서 일국 사회주의가 예컨대 확장이 되고, 먼저 사회주의를 일국적으로 건설하고 나서 그것을 타국에 전파하는 식으로 혁명을 건설하려는 일국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다 라고 지적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한 몇 시간 지나서 다시 트로츠키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 혁명론은 실제로 트로츠키가 말하는 영구혁명론과 더 가깝다. 트로츠키가 말하는 영구혁명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단 자본주의적 모순이 가장 극도로 드러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먼저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혁명을 다른 지역으로 전파시키고 소출하는 일국혁명론, 이것들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골고루 발전한 이런 선진 자본주의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입니다. 이 영구혁명론이 그때는 오히려 당파 싸움에서 이론적으로 비난을 받고 트로츠키는 그래서 제거당하지만, 이제 한 십수년 전에 다시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사고들이 다시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론적으로는 이것을 스탈린에서 찾다가 다시 레닌에서 이걸 찾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의 이론 그 내부에 이른바 주관적 공식과 객관적 공식의 긴장이 있는 이런 진단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마르크스주의 내부에 들어있는 주관적 공식과 객관적 공식이라는